이걸로 사진 한 번만. 하나 둘. 안녕하세요, 큐트 씨의 큐태입니다. 오늘은 마인츠 함께 가시죠. 여기가 경기장인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리얼로 논밭 한가운데 경기장만 덩그러니 있어요. 지금 경기 시작 2시간 전쯤 경기장에 왔는데, 여느 유럽 구단과 마찬가지로 2시간 전에 그렇게 뭐 벅적벅적 하고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늘이 평일 6시 반 경기라서 지금 평일 4시 반이거든요. 저 같은 한량이나 오지, 열심히 삶을 사시는 분들은 지금 직장에 계시기 때문에. 형님이 생각하시는 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독일 축구 팬들만의 특징이 있다면? 맥주를 많이 마시고, 아, 담배를 많이 피고. 독일은 맥주, 소세지, 담배. 아, 맥주왕. 아, 또 비흡연자에게 사실 옆자리 흡연은 사실 힘든데. 와, 여긴 뭐냐? 소세지 먹고 하는 것 같은데. 경기, 근데 경찰 인력이 엄청 많이 배치돼 있네요. 아무래도 돌칭이가 오다 보니까. 아, 지금 경기장 뒤편도 와봤는데 경기장 뒤편은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기장 입구에서 바로 돌면 리얼 논밭, 아무것도 없네. 여기만 놓고 보면 사실 여기가 마인츠인지 독일인지 강원도 정선인지 아무도 모르죠. 여기 강원도 아닙니다, 독일 마인츠입니다. 오, 예쁘다. 앞면 혹시 한 번만 볼게요. 어, 유니폼 예쁜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홈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정은 뜨내기들이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아이고. 실수. 입장. 어우, 사람이 많다. 자, 거듭 느끼지만 유럽의 대부분의 구단들이 경기장 안에 샵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있어서 이러면 사실 축구팬들 입장에서 살 맛이 나죠. 근데 뭔가 형님이 지금 흰빨이 근본이라고 하셔가지고 전 또 근본러기 때문에. 아, 귀가 얇아가지고 원래 이거 사려고 했는데. 손에도 들었었는데 형님이 뭐라고 하셔가지고. 큐태씨! 네, 머플러도 구매를 했고요. 생각보다 한국분들이 꽤 계세요. 한 10명 정도? 지금까지 만났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꽤나 적지 않게 이 경기장을 찾아오신 것 같아요. 경기장 안에 있는 음식점? 맛있겠군요. 치얼스. 사과주스. 네, 경기장 안에 들어왔고요. 따라란. 추워서 좀 코가 빨개지긴 했는데, 와, 확실히 세비야에서 독일로 넘어오니까 확실히 추워지긴 했어요. 그래도 저의 열정으로 오늘 마인츠를 한번 열심히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 이렇게 준비를 완료를 했고요. 이제 또 선수들이 훈련을 하러 나올 거거든요. 훈련하러 나오면 또 열심히 이재성 선수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옵니다. 오! 이재성! 와! 이재성 화이팅! 어? 인사해줬어요. 아, 신난다. 찍고 있지도 않았는데 혹시나. 뭐야 이거, 1분 만에. 오늘 꿀잼각이다, 꿀잼각. 3분 만에 1대1. 이재성 화이팅! 가자! 마무리! 아, 진짜 극장골 먹혔습니다. 후반 막판에 골 먹혀가지고. 이재성 화이팅! 큐태 씨.
재성 선수는 또 따로 저기서 한국 분들 인사해 주시고 또 계시네요. 이야, 또 줄 서서 이렇게 줄 서시오. 이재성 폼 미쳤다. 줄이 끝나질 않아. 와. 안녕하세요. 나 여기서 팬이 안 맞았어. 월드컵 아이고. 아, 그러시구나. 유명하시네. 저요. 아, 반갑습니다. 접니다. 어떻게 입까지 웃어가지고. 아, 또 선수들, 한국 선수들 응원하려고. 아, 열심히 하죠. 감기 다짐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진짜 많이 오셨더라고요. 저 이걸로 사진 한 번만. 네. 하나, 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큐태 씨. 자, 이재성 선수 만났고요. 아, 이재성 선수 정말 친절 끝판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성 더 잘되라. 화이팅! 마인츠 직관기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쿠키 영상.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순간. 와, 어떻게 독일의 한 역에 이렇게 사진이 쫙 깔릴 정도로 이렇게 그냥 지하철 다니는 그냥 이런 공간인데 차붐에 사진이 걸려있습니다.